안녕하세요. 토요 병식입니다. 저희가 오늘이 오랜만에 더보이즈입니다. 저희가 더보이즈 너무 안 본 지 오래됐긴 해요. 네. 더보이즈를 해달라고 엄청 달린 거 보고 그때 약간 촥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찾는 영상들 다 구독자분들께서 부족하다, 더 웃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사실 구독자분들의 성에 찰지 모르겠어요. 맞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네. 새로운 영상들로 담은 더보이즈 웃긴 영상 XX. XX니까 재밌겠지. 뭔가 제목이 끌리지 않나요? 저는 다른 영상들은 좀 옛날 영상 섞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맞는 느낌이라면 새로운 영상들로 담은 더보이즈 웃긴 영상 XX. 끌리지 않나요? 저만 끌리나요?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럴 줄 알았어! 이빨 부서졌어요. 쓰레기. 아니. 참아봐? 빨리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알겠어. 야, 오전에 죽여야 돼. 오늘 무대 똑바로 가야 할 거야. 오, 도넌호 닮았다. 그니까, 방금 거, 그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콧소리, 비음. 콧소리, 콧소리. 내게 주어, 살짝 내게 주어. 내게 주어, 살짝 내게 주어. 나 이 노래 왜 알지? 우리 이거 미리 리액션 했잖아. 그랬지? 와, 연기 들어간 거 같아. 7천 맞게. 와, 7천 맞게. 좋아! 어려웠어? 이게 멤버들이 봤을 때 웃긴 거지. 못하겠는데? 왜? 근데 이럴 줄 알았어! 그만해 좀 진짜! 우리 사춘기 동생들이 버겁다. 여러분 좀만 화를 달래 보아요. 형 나 진짜 못하겠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중간중간 카메라 초점 나가는 거 열받는데. 너무 싫어. 현재 때문에 멀어버린 내 눈 때문이라 생각하기로 해. 심지어 잘 못 읽었어. 포기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안 아팠어요? 저는 생각보다 안 아팠어요. 저는 조금 가벼워서 그런가? 아, 근데 얼굴들 때문에 너무 좋아서 웃겨. 그니까. 어떡해. 이 남자 얼굴 보고 해야 된다고. 어머. 크게 나왔어. 조심해. 너 화 안 났어? 화 안 났어? 네. 주연 씨 화내지 마요. 주연 씨니까 화내지 마세요. 화 안 내세요. 얼음이야. 어떡해. 스릴라이드는 찌개. 스릴라이드 쓰레기. 아니 칼군무의 탄생은 이렇게나 어렵다. 영훈이 형 때문에 팀 못하겠어. 아야 나 못하겠어 진짜. 아니야 여러분. This is not competition. 우린 팀이야. 연습실에 벌레가 많은 것 같아. 너 웃었다? 예? 그냥 아니 벌레가 나온다잖아. 너 이게 안 웃겨? 바퀴벌레도 나오고 초파리도 가끔씩 나오는 것 같고. 연습벌레가 누구냐니까 벌레가 나온다잖아. 벌레밖에 안 잡아본 것 같아. 안 보여요 이거. 오 마이 갓. 안 돼. 굉장히 진지하게 웃어야 돼요. 아 진지하게 웃지마.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웃지마요. 모닝콜? 오케이 더비. 오케이 더비. 이게 뭐야?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야 이게 뭐야? 안 일어나냐고. 빨리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안 일어나냐고.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빨리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어떡해. 더비. 안 일어나? 안 일어나냐고. 빨리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니. 그럴 때 한 입이야. 아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귀여워. 좀 더 이 질감을 살려줘야 돼요. 보여주세요. 언니 입에
깨물어. 이빨 뿌듯해. 막내도 도전해보는데 한 입에 와싹 깨물어. 상큼하다. 가만 어디서 너 영감한 데서 봤죠? 도잼이에요. 뭐라 했어? 뭐라 했어? 도잼 물 지켜주세요. 뭐라 했어? 뭐라 했어? 이건 웃어주지 않을게요. 영감에서 봐. 또 도잼 물 지켜. 귀여워라. 저런 모자가 다 있냐? 시원생들에게 칼군무 가르치기. 남고에서 아이돌 애교 전수하기. 이해 안 됐지 이거? 이해 안 됐어요. 이해 나는... 좀 해! 근데 형, 형 애교 좀 알려주세요. 형, 너 형 애교 해봐요. 샤샤샤. 그런 거 안 해요. 아니, 녹음을 끼고 샤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쵸, 돼요. 왜? 또 샤워하는 사람. 그래도 선우 명절에는 씻어요. 좋아, 좋아, 좋아!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양쌈 하나 하자. 근데 야, 오자마자 진짜. 잠깐만. 야, 진짜 해봐. 예! 이쯤부터 가겠어. 세게, 세게. 아, 못 내시는 거 100점입니다. 100점. 너무 짜다. 에이.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얘들아 케미스트리 타자 하면 이렇게 확 이렇게 했거든요. 전 바로 알아듣고 아 선생님 케미스트리 하고 싶어요. 케미스트리. 모르셨어요? 지옥행 열차 아니에요? 죄송한데 이거 탄광 가는 거 아니야? 예 그게 뭐예요? 탄광이라고 이렇게 캐로 가는. 그것도 롤러코스터죠 어떻게 보면? 탄광. 근데 네. 같은 의미죠. 탄광이랑 롤러코스터가. 왜냐면 그것도 오 어떡해. 너무 좋아한다. 진짜 이렇게 앙큼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하거든요. 약간 우리 같지 않나? 아 근데 상해 너무 잘생겼다. 어? 방금 못 푼 거였는데 그렇게 들리셨나요? 그럴 수 있죠. 꿀 세계는 다르니까요. 저 지금 이거 끝나면 빨리 지금 집에 가야 돼요. 저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거든요. 일단 시간이 없어서 저 지금 빨리 이따 가. 그럼 수정밖에 안 찍어 나가는 거 5장 더 찍어. 궁금한 거 있는데 버비들이 저 노출했다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 제 손가락이 들어가진 않네요. 원래 들어가? 야, 네 손가락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원래. 아니, 원래 들어가잖아. 모든 사람 귀에 네 손가락 들어가는데. 아, 귀 진짜 귀 꼬마가 귀 빵 진짜 크대. 아, 진짜? 누가? 그래, 제가 달팽이관이 예민해서 그런 거 타면 이제 자주 어지럽습니다. 네. 달팽이관이 예민해요? 네, 달팽이관의 능력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어지러움이 심해서. 그러면 상현 씨 만약에 네. 다시 태어난다면 이 멤버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그런 멤버가 있을까요? 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2위 빼고 빼고. 2위는 저잖아요. 내 밑으로 와 형. 전 진짜 다른 거예요. 애기 형. 안 돼. 현재가 애기는 좋아요. 저도 애기 좋아요. 이제 그거를 꾸준히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요즘 뉴 형이 엄마의 사랑 많이 해줘요. 뉴 아빠 내가 할게. 방송할 때 뭐 옷에 뭐가 묻거나 아니면 네. 옷에 뭔가 이걸 잘 고쳐준다든지 이거를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역시. 그래 얘들아. 엄마 같은 분이 그래. 오늘 낳지 않았지만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어, 잘 지내보자. 네 새 엄마. 새 엄마. 아 새 엄마. 진짜 새 엄마네. 앞으로 우리가 잘 이끌어보자고. 만들어가지고 다짐육 같은 거 해서 어머나. 패티를 만든다고? 네, 진짜 굉장히 쉬워요. 근데 사실 이 수제버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소스거든요. 네. 아니 근데 수제버거 얘기했는데 왜 지금 현지 씨하고 선우 씨가 약간
어명한 미소를 지어요? 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얘기예요. 아 전설 같은? 오늘 듣도 보도 못한 얘기.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옆에서 너무 당연하게 하니까. It was a blast and please don't be too sad because we'll be back as fast as we can. Thank you.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잘 생겼지 않니? 이거는 국내 진짜 너무 잘 더비가 없으면 나는 춤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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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감, 내가 널 좋아할 예감. 이거는 스윙 칩, 너의 마음에 스윙. 이거는 영혼. 너한테 저런 걸다 너무 잘 저 그거 두 상태로 그거 해줘요. 어떤 거요? 우윤이 미안해. 네? 아씨 우윤은 안 해줘. 우윤이 뭐야? 느끼하 아직도 술래들 안 들어봤단 말이야? 너무 아 아직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오늘 무대 똑바로 봐야 할 거야. 와, 주단태 성대모사. 어? 주단태 성대모사. 어, 약간 묘하게 닮았다. 끝이네. 끝이네. 이렇게 끝나. 아, 왜 이렇게 난 10분이 이렇게 순삭 당하는 것 같지? 우리 왜 이래 오늘? 나 상현 씨가 나 좀 좋아졌어. 상현 씨? 응. 상현 씨 좋아? 응. 왠지 알아? 아까 진짜 개웃겼거든. 워닝콜 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 맞아. 아니 안경 쓴 게 난 왜 이렇게 멋있어? 나는 안경을 썼을 때 이게 약간 조금 더 저화질이라서 그런지 세븐틴 원우 씨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맞아. 이번 영상은 이상하게 상현 씨가 좀 잘 보이는 영상이 많이 나온 거 같아. 그리고 너무 웃겼어. 난 더비들.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아니 그 그냥 막 방송으로 틀어질 때는 막 그금 깔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시끄럽게 느껴지거든. 근데 너무 적막인 거야. 아니 근데 그 멤버들이 그렇게 웃을만한 게 진짜 적막성에서 신발 소리와 그니까 전 그래도 이번 영상 꽤 마음에 드는데 아, 재밌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제가 사실 웃음을 여기서 찍어줬어. 아니 그 웃음을 잘 참는 성격이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웃었을 수 있어요. 너 또 내는 잘 참는다며. 안 웃으면 안 웃을 수 있다며. 우리 그랬잖아. 그래서 웃음 참기 안 했잖아 우리. 그런데 얘가 웃었다는 건 웃긴다는 거잖아요. 넌 상현 씨에서 터졌지? 어. 너는... 아, 그거 솔직히 웃음을 참을 수가 맞아. 없었어. 너무 민망해. 너무. 진짜. 아. 아,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재밌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웃음 참기 영상을 제가 찾아봤는데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영상을 또 찾아서 저희가 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저희랑 같은 부분에서 터졌을 거라고 믿을게요. 이미 보셨겠지. 너무 아니 응.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웃음을 참을 수 있는지. 그래 것 같은데. 이빨은 보이면 안 돼. 너 이빨은 근데 초점부터 엄청 보인 것 같은데. 아 그래? 야 솔직히 이빨 보인다고 웃는 거 아니다. 응? 말할 때는 근데... 이빨 겁나 보여. 너 지금 이빨 겁나 보여. 아니 근데 너무 잘생겼어. 너무 그래, 잘생겨서 미소가 나와. 자연스럽게 나와. 그런 건 빼야. 이건 터지지 않아. 얼굴 때문에 웃은 거 빼고 그냥 귀여워서 이렇게 웃은 거는 빼야지. 난 솔직히 그 푸악이 나는 벌레였고 너는 상현 씨 브레이크댄스 생각해. 맞아 맞아. 아무튼 웃음을 참을 수는 없었다. 아 재밌게 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 또 추천해주세요. 안녕.